우리 카드가 3승 1패를 하면서 1위로 올라갔어요. 요즘 우리 카드가 잘 나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? 저희가 초반부, 작년 초반에는 범실이 많았고 리시브에서 많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저희가 뭐 많이 훈련을 했고 그 시즌 동안 애들이 열심히 해줬고 그래가지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어요. 요즘 공격적으로 조금 더 좋아진 이유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보다는 세타에서 먼저 잘 올려주면 공격수는 잘 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욱이 형이 잘 올려주고 저는 거기에 보답할 정도로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라운드 1위 할 수 있을지? 한 게임 최선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는 따라오기 때문에 한 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카드 화이팅! 우리 카드 화이팅! 평생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작년보다 우선 좀 리시브 부분에서 다 탄탄해졌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강 서버가 왔을 때 얼마만큼 뛰어놓냐 그게 좀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공격수가 이제 좀 볼 처리 같은 거를 잘해줘서 힘든 볼이 왔을 때 그때 바로 돌리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우리에게 좋은 디그 그리고 아까 디그에 의한 득점도 했는데 요즘에 디그가 좋아진 비결이 있다면 솔직히 디그보다 지금 리시브를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감독님이 수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강요를 해서 저희 팀이 이제 수비가 좀만 더 되면 더 강팀이 되기 때문에 제 장점을 더 살리면서 좀 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들 화이팅! 젊은 선수들이 또 이 시즌에 훈련을 많이 하면서 실력이 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좀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. 요즘 리스브가 좋아진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이 시즌에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기본 자세라든지 공을 받는 각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1라운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잡아 한번. 저희 목표가 일단 1라운드를 4승 2패로 잡았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남은 두 경기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카드 화이팅!